안녕하세요. 술의 맛의 심심인 술맛탐구가 술미입니다. 오늘 준비한 술은요, 평창서주 감자술입니다. 자, 그럼 짠! 알콜도수 13도, 용량 300ml, 식품유형 살균약주, 소비기한은 제조일로 1년까지고요. 얘는 제조된 지 약 13일 정도 된 술입니다. 감자를 이용해 만든 탁주 위에 뜬 맑은 부분만 걸러낸 청주고요. 감자가 25.63% 들어간다고 합니다. 강원도 평창의 5대 서주 양조장에서 만들고요. 원재료엔 물, 쌀, 감자, 누룩, 후무가 들어갑니다. 삶은 감자와 고두밥을 7:3의 비율로 섞은 후 밀술에 넣고 1차 발효 후 20일간 2차 발효를 하고 고운 망에 걸러 맑은 부분만 떠낸 청주입니다. 청주이지만 주세법상 밀누룩이 들어가서 약주라 불리우고 있는데요. 식품 유형에 청주라고 만들어진 술들은 대부분 밀누룩이 아닌 쌀 입국으로 만들어진 술들입니다. 청주는 살균을 했든 안 했든 그냥 청주라고 불리는데, 약주는 살균을 했을 경우 살균 약주라고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우리나라에서 오직 평창에서만 감자술을 만들고 있다고 합니다. 2018년엔 평창올림픽 건배주로 선정이 됐다고 하고요. 전 온라인으로 3,960원에 구매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국산 재료로만 만들었고 주정이 전혀 들어가지 않은 순수 약주이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이라고 생각됩니다. 안주로는 자극적이지 않고 적당히 기름진 안주와도 어울린다고 해서요. 저는 제가 직접 만든 감자전과 잔치국수를 준비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살균 약주 탁주보다는 생 약주 탁주를 좋아하는 편이긴 한데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젖잔 한 잔만! 오! 향은 감자 향보다는 되게 굉장히 상큼하고 과일, 포도? 엄청 달큰한 향이 느껴져요. 오! 재밌는 맛입니다. 일단 입에 탁 들어왔을 때 달큰하고 상큼하진 않아요. 상큼한 맛인 것 같으면서도 상큼하진 않아요. 달큼하면서 상큼하려고 하다가 그 곡물의 느낌, 뭔가 고구마, 감자, 달콤하고 푸슬푸슬한 그런 어떤 그런 전분의 달콤한 느낌이랄까요? 구수한 느낌. 오, 제가 마셔본 약주 중에 이런 맛은 처음입니다. 확실히 감자가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살짝 눅진하면서 고소한 향이 나요. 쌀로만 만들었던 청주들은 굉장히 상큼하고 과일스러운 그런 어떤 상큼함이 강했다면, 얘는 조금 구수하고 달큰하고 재밌습니다. 사실 리뷰하기 전에 이렇게 양조장에 전화를 드렸거든요. 제가 유튜브로 찾아본 정보로는 왠지 얘가 2향주인 것 같은데 또 어떤 블로그엔 얘가 3향주로 표기가 돼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2향주인지 3향주인지 정확히 알고 싶어서 전화를 드렸는데, 전화 받으신 선생님께서 2향주예요? 3향주예요? 여쭤보니까 그게 뭐예요?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두 번 발효했는지 세 번 발효했는지 궁금해서 여쭤보려고요. 그랬더니 어디서 전화하셨어요? 하고 굉장히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시길래, 아, 내가 너무 갑작스러운 질문을 드린 것 같아서, 아, 사실은 제가 술을 리뷰하는 사람인데 얘에 대해서 좀 정확히 공부하면 리뷰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냉정하게 그런 것까진 알려줄 수 없습니다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 네, 죄송합니다 하고 끊었는데 살짝 서운했어요. 물론 그게 뭐 영업 기밀일 수도 있고, 근데 이미 방송에는 그런 것들이 좀 나와 있어가지고 다른 술들은 몇 번 빚은 건지에 대한 뭐 정보가 되게 오픈돼서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전화 받은 선생님께서 그걸 잘 모르셔서 그런 건지, 어쨌든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습니다. 제 추측엔 두 번 발효했다고 하니까 2향주 방식이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이 가격에 비해서 이런 향과 맛을 낼 수 있다는 게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럼 맛리뷰 들어갈게요. 당도 단맛이 재밌어요. 끝엔 씁쓸한 향도 나고 처음에 탁 넣었을 때 달고 단 느낌이 그 쌀의 단 느낌일 텐데 감자랑 섞여서 그런지 조청 같은 느낌의 단맛이에요. 좀 제 입에는 단 편이라고 생각됩니다. 당도 8.3, 산미? 산미는 그닥 느껴지지 않는데 살짝 씁쓸한 느낌이, 산미라고 하긴 뭐할 수 있는데 약간 산미처럼 느껴지기도 하는 것 같아요. 산미 5, 바디감 깔끔해요. 목 넘김도 참 좋고요. 바디감 오, 깔끔함. 깔끔한데 맛은 깔끔한데 이게 좀 다채로워요. 다채롭다는 말이 굉장히 어울릴 정도로 막 고구마, 감자 보다도 더 다채로운 느낌에 되게 기분 좋은 느낌? 개인적으로 맛있어요. 뭔가 그 조청 안에 뭔가 뭐
씁쓸한 어떤 뿌리 그런 곡식 같은 느낌의 그런 느낌도 있으면서 이걸 뭐라고 설명해야 하죠? 목 넘기면서 하나의 맛이 아닌 두세 가지의 맛이 왔다 갔다 하면서 넘어가요. 재밌어요. 깔끔한데 그런 다채로운 느낌 때문에 깔끔함을 조금 깎아서 7. 얘가 또 그 다채로움이 감칠맛을 주네요. 음식과 궁합이 잘 맞을 것 같아요. 감칠맛 8.5. 탄산 없고요. 탄산은 없는데 그 묘하게 톡 쏘는 느낌 때문에 그냥 탄산이라고 할게요. 0.5. 알코올감. 이게 그 감자의 씁쓸한 맛인지 뭔지 살짝 씁쓸한 그 맛도 느껴지거든요. 이게 근데 막 알코올의 씁쓸함이다 이런 느낌하고는 또 달라요. 그 희석지 소주 먹었을 때 그 쓴 알코올 맛하고는 다른데 씁쓸한 느낌이 있어서 알코올감 5. 밸런스. 밸런스 참 좋은 것 같아요. 8.5 총 점수는요. 일단 가격이 굉장히 매력있어요. 보통 술을 구입하시다 보면 원재료명에 주정이라고 써있거든요. 주정이 뭐냐면 희석식 소주에 들어가는 고도수의 술 뭐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얘는 주정을 넣지 않고 순수 맑게 뜬 부분만 넣어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리고 감자를 쪄서 또 그걸 쌀과 잘 버무려서 또 밀 누룩으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고 맛도 좋고 가격과 맛 부분에서 점수가 좀 업. 그리고 아까 전화 걸었을 때 응대하신 선생님의 모습에 살짝 실망을 해서 그건 점수에 담지 않을게요. 약주 청주 좋아하시는 분들은 추천드립니다. 조금 더 가벼운 맛을 원하시면 살짝 어려운 맛일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전 너무 맛있게 먹었거든요. 첫 잔만 점수는 8.3. 개인적으로 살균된 술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얘는 기분 좋은 맛입니다. 살균된 술은 희한하게 뭔지 모르겠는데 뭔가 2% 달라요. 끊어지지 마. 막잔 한 잔만 음식과 페어링하면서 먹어본 후기를 알려드릴게요. 굉장히 조청 같은 진득한 달콤한 맛이 느껴지고요. 그리고 적당히 그 씁쓸한 맛이 입안을 리프레시 시켜주는 느낌? 적당히 감칠맛도 있으면서 적당한 씁쓸함이 맛있습니다. 그럼 점수 리뷰 들어갈게요. 당도 8.5, 산미 4, 바디감 5, 깔끔함 6, 감칠맛 8, 탄산 없으니까 0. 알코올감. 알코올감은 아무래도 도수 때문인지 이 맛 때문인지 6. 밸런스. 전체적으로 밸런스가 잘 잡힌 좋은 술인 것 같습니다. 밸런스 8.5. 달콤한 약주를 좋아하신다면 추천. 입문용으로는 살짝 어려울 수는 있지만 그래도 달짝지근해서 재밌는 맛이에요. 총점 8.5.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요. 굿밤 되세요. 감사합니다. 짠!